밥 말랐네. 네, 밥 많은 건 싫어요, 아침에. 저번에 자네도... 아, 티안 나게. 자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홍어 한번 먹어봐봐. 별미야, 이거 전라도에서 홍어를 얼마나 잔치 때 홍어 안 오르면 안 먹은 거야. 오, 이건 냄새 안 나는데? 요즘 나온 건 얼어가지고 한 거라 드디어 막 톡 쏘는 맛이죠. 맡은 거 아니야, 음식은. 이게 딴 생선 같으면 이렇게 상하면 못 먹지. 근데 이거는 탈이 없어. 그리고 홍어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빼다오까지 다 먹어. 좀 나는데? 음식은 맞는 거 아니야. 먹어봐. 근데 이거는 탈이었어. 배탈이 없어. 탈이었어. 배탈이 없어. 어우, 이제 오네. 반응 오네. 저거 정말 먹으면 코 뻥 뚫리죠. 네. 겉에만 냄새 안 나고 안에 냄새 난다. 지금 저 서울 사람들도 이거 잘 먹어. 와, 그거 맛있어? 무슨 맛인데? 이것을 보면 식욕이 땡겨. 막 언능 먹고 싶어. 와.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와, 진짜 못 먹겠어. 제사상에 꼭 홍어가 올라가잖아. 전라도에서는. 그리고 대사 측은 이제 결혼식한 잔치, 환갑잔치. 이런 거 안 오르면 반찬이 없는 걸로 알아. 잘 먹었습니다. 응. 설거지 시작. 밥 먹고 설거지는 엄마가 할게. 설거지 제가 할게요. 설거지 몇 개 돼도 안 해. 됐어. 우리 수고했으니까. 응? 아이고, 목욕탕 닦아줘서 좋구만. 목욕탕 닦아줘서. 아휴, 또 가면 서운하고 쓸쓸해. 엄마 고생했어, 나 때문에. 고생이는 전에가 와서 고생했지. 오고 가고. 아, 이거는 내가 들고 왔어. 나 뭐 놓고 간 거 없죠, 엄마? 몰라. 엄마 고마워. 자네가 고맙지. 여기까지 와서 다 했고. 엄마 고마워. 어머머, 임서봐. 잘가 수고했어. 어. 어, 임서봐. 임서봐. 야, 임서방 오늘 달라 보인다. 임서방 멋있다. 멋있어요. 임서방 멋있다. 멋있어요. 뭐 잊은 거 없어? 없어. 엄마 가게 있었어요. 수고했네. 조심해 가. 네. 알았어. 네? 빨리 들어가. 빨리 비워. 빨리 뛰어. 알았어. 전화 할게 이따 가면서. 서운해. 빨리. 가서 밥 먹고 가. 어, 비워. 어. 전화해 이따. 어, 도착하면 전화해. 어이. 어. 하면 최고네요. 야, 달라 보인다 오늘. 야, 임서방.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쁘구만. 임서방. 너무 이쁘구만. 완전히 틀려 보이네. 임서방이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이게 툭툭하고 표정이 하나. 표정이 너무 하나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오, 왜 그러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따뜻한. 좀 기가 사네요. 그러니까 모든 좀 기가 산데. 모든 희노애락을 표정 하나로 표현하죠, 임서방은. 네, 우리가 100년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사위를. 네. 계속 보면서 저렇게 곰살맞게 해도 장모 마음속에서는 딸 같지는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네. 며느리를 보면 며느리가 곰살맞게 해도 순간은 막 어, 진짜 막 이렇게 곰살맞게 막 엄마 이래도 가끔은 깜짝 놀래는 그 그런 게 미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100년을 사위를 데리고 있어도 손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사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미혼인 이제 따님이 계시는데. 네. 삼서방, 남서방, 임서방. 네. 다 합친 서방이 왔으면 좋겠어요. 굳이 한 분을 꼽아야 된다면 세상에는 딱 이 세 사람밖에. 자, 혼란스러우면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저렇게 막 밥도 안 먹이는 사위, 함서방. 근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데 맨날 성화봉송 좀 마시는 남서방. 젊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반말 찍찍하는 임서방. 예, 요 세 서방 중에 어떤 사위가 반말 듣는 게 낫지? 임서방? 아니 근데 곰살맞게 그냥 반말 매력 있더라고 임서방. 오늘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직하고 엄마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미워하려다가도 에휴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또 내 딸한테도 이렇게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윤서방님 우리 둘이 좀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 진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정말 부럽고 저도 가서 반말 시키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